참 기술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에다가 자기의 그 부단한 그 노력 또 실천해본 그런 경험을 합친 것이 참 기술이다. 그래서 옛날에 이 구두리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그 천민, 그러니까 평민이나 머슴들이 주로 놨지 선비나 좀 아는 사람들이 구두를 놓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론이 그렇게 참 적습니다. 그래서 와이얼 비결, 아짜 고래를 그 가장 정확하게 또 많은 설명이 있는 그 와이얼 비결을 보면은 깨달을 각자 주역. 이 주역이라는 것은 두루 바뀐다. 서로 이렇게 개가 개끼리 이렇게 대치되면 어떤 모양으로 개가 되고 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은 그 시절 인연 따라 어떻게 그 운수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변화된 그 우주의 본체나 형형색색으로 그 구별된 그 소자리가 아니라 그 사시 운행이라든지 또 천지의 성주 개공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든지 우리의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변화의 세계를 두루 바뀌는 그것을 주역이라는데 그런 그 변화무쌍한 그 기능적인 것을 깨쳐야 아자 방이나 아자 고래를 설명할 수 있고 아는 것이다. 그래서 저 문구들 연구소에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 주역의 64대승계의 내용을 많이 그 참조해가지고 실제 구두를 놓는 데에 물과 불과 바람의 변화라든지 또 그 속에서 화열과 냉습의 또 연기의 그는 그 서로 만남에서 상생상극의 그 이치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아는 대로 좀 적용해 본 결과 문구들의 그 큰 방 9m나 4m, 9m 큰 방이지만은 정말로 한복, 학생들이 한복에 장작을 엮고 불을 지피가지고 서로 9m라면은 방이 3개인데 저쪽에, 양쪽에 앉아가지고 저쪽에도 뜨시고 이쪽에도 뜨시고 중간에도 뜨시고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니까 그 아궁에 불이 다 탈 무렵에는 그 학생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강의를 중간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수선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왜 너희들을 서느냐? 그러니까 방이 너무 뜨거워서 선다. 뭐 그런 그 실질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말로 그 이론 철저한 기술이라는 것은 철저한 이론에다가 철저한 자기의 경험을 플러스 시킨 것이 참 기술이다. 실천해 보지 않고 그냥 말로서 해보는 것은 그 기술이 아니다. 그래서 실천해 본 그런 결과 좋기 때문에 제가 주역의 그 대승계 중에 11번째가 지천태 밀도류라는 그런 그 개와 또 12번의 천지비. 그 천집이라는 것은 양기, 양기가 가득 차게 해야 된다. 뭐 그런 그 내용도 되는데, 뭐 구체적인 그 주역의 뜻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니지 같이 아주 냉습이 내실화돼가지고 꽉 찬 데는 그 양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속에 투입을 시키가지고 그걸 흐트러버리고 없애야만 방이 뜻이다. 뭐 그런 내용도 응용이 되는 것인가. 그래서 큰 방에는 작은 방, 그러니까 한 4m 가로 세로 한 4m 되는 방은 문구들 기법으로 8연의 기법으로 놓으면은 방이 다 따숩습니다. 그런데 저희 구두 학교를 졸업하고 그 구두를 가지고 생업으로 하는 그런 그 구두를 놓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 회원들의 그 이야기가
웬만한 방은 정말로 작은 나무로서 그렇게 따숩는데 아주 큰 방, 한 9m 되는 그런 큰 방은 운목이 따숩지 않다. 그래서 큰 방 놓기에는 또 다른 기술과 그런 그 이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화열상추관이라는 것은 뜨거운 불기운과 열기를 서로 밀어주는 관이다. 그런 뜻입니다. 화열상추관. 불과 열기를 서로 밀어주는 것이다. 냉기는 빠지게 하고 열기는 가게 하고. 그래서 냉기와 열기가 몇 분만 그 윗목에 냉습이 가득한 부분을 해치게 되면은 화열이 빨리 구들장 전체에 선점을 해가 방의 뜻이다. 그래서 그런 주역의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 가지고 제가 구들르는 데에 많이 응용한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문구들연구소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축조해 가지고 위에는 하열상추관을 해 가지고 큰 방 위에 그 냉기가 움직이지 않은 것을 관을 통해 가지고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상추관이 있고, 또 밑에는 냉습이 개자리에 가라앉더라도 불을 한 10분만 떼면은 개자리에 그 냉기 습기가 빠질 데가 없어 가지고 포화 상태를 이루면은 그 개자리 판한 그 기능적인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개자리 아래에다가 관을 매설해 가지고 냉기 습기를 불을 뗄 때나 안 뗄 때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좌측관을 매설하고, 이런 그 모든 그 기능과 구조와 그런 방법이 이 주역의 그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 가지고 만든 것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아자 방에도 그 깊이 들어가면은 그 배영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적당한가, 그것도 주역에 보면은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그 음이 돼 가지고 물이 흐르면은 위에 공기가 어떻게 되고 또 찬 공기가 내리면은 밑에 뭐 냉습이 어떻게 되고 그런 변화무쌍한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화열상추관도 이를 만들고, 또 그 아자방의 그 화열상추관은 밑으로는 냉기가 이렇게 빠지고 또 빠지는 것만 아니라 압력이 적어지면 다시 그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빠진 그 좌침관으로 맑은 공기와 냉습이 들어오고, 이것이 반복함으로써 자동으로 아궁이를 열어놓고 굴뚝을 열어놨지만은 불이 붙고 불이 꺼지기를 연기가 스스로 압력이 강해지면은 연기가 내려오면서 성한 불을 꺼치게 되고 또 약하게 만들고, 또 약해지면 압력이 해소되면은 연기가 상승함으로써 밑에 불씨가 다시 붙고, 이런 내용들을 주역의 내용에 많은 변화되는 그런 그 이치를 접목해서 아자방을 이렇게 실험하고 만들어 본 것입니다. 이러한 내용들이 아자방의 축조 과정을 가장 그 정밀하게 기술해 놓는 와열 비결의 그림과 더불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그 내용을 소개하겠지만은 그런 그 심오한 아자 고래나 그런 큰 방 놓는 그런 그 기법을 연구하고 알려면은 주역이나 삼륜이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. 이런 글귀가 와열 비결의 원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.